기출 문제 따라하기를 같이 실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엑셀 프로그램을 하나 실행하시고요. 그 다음에 예제 파일을 불러오도록 하겠는데요. 파일에 가셔서 열기를 클릭합니다. 그 다음에 교재에 있는 자료를 설치하시면 로컬 디스크 C 드라이브에 가시면 OA라는 폴더가 있고요. OA 폴더에 가시면 현재 기출 문제 따라하기는 파트 2 폴더 안에 있습니다. 네, 시험 장소에 가셨을 때는 OA 폴더 안에, C드라이브 안에 OA 파일을 불러서 작업을 하시면 되고요. 저희는 이제 교재 실습을 하실 때는 C드라이브 안에 OA 폴더에 오셔서 파트 2에 가시면 이제 파일명이 OA라고 저장된 파일이 있습니다. 선택하고 열기를 클릭합니다. 화면에 암호를 입력하라는 대화 상자가 표시가 되어 있고요. 암호는 문제지 첫 번째 페이지예요. 암호가 있습니다. 539-2라고 되어 있습니다. 직접 539-2라고 입력하시고 확인을 클릭하시면 화면과 같이 엑셀 파일을 불러와서 작업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첫 번째 문제부터 보도록 하겠는데요. 문제는 기본 작업, 계산 작업, 그다음 분석 작업, 기타 작업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기본 작업에서는 다시 세 문항이 출제가 되는데 입력하는 자료입니다. 주어진 데이터를 직접 키보드를 이용하셔서 데이터를 입력하시면 되고요. 두 번째 서식 다섯 문항, 그다음 조건부 서식이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입력은 여러분이 직접 실습을 하시면 될것 같아서 저는 생략을 하도록 하겠고요. 서식부터 같이 보도록 하겠는데요. 서식에서는 다섯 문항인데 각각에 대한 배점은 3점입니다. 첫 번째 서식은 제목에 대한 서식이죠. 그래서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글꼴과 행 높이에 대한 서식 문제고요. 두 번째는 이제 이름을 정의하라고 되어 있고요. 세 번째는 모든 테두리와 텍스트 맞춤, 그다음 네 번째 심표 스타일, 다섯 번째 표시 형식 중에서 숫자, 한자, 가진자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실습하시면 어떤 내용인지 아실 것 같습니다. 같이 한번 엑셀에서 실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입력은 여러분이 하시면 될것 같고요. 서식 시트에 가셔서 첫 번째 제목에 대한 작업입니다. B2부터 G2까지 선택을 하시고요.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홈에 가시면 맞춤에서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클릭하시고요. 두 번째 글꼴 서식이 HY 경고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홈에 가셔서 글꼴에 가셔서 HY 경고딕 선택합니다. 글꼴 크기를 20으로 바꿔주시고요. 그다음 이중 실선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홈에 가시면 밑줄에서 이중 밑줄 선택하시면 돼요. 다음 행 높이를 40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행 머리끌 2에서 마우스 오른쪽 행 높이를 선택하고요. 40이라고 입력하시고 확인을 클릭합니다. 다음은 G5부터 G15까지 선택하시고요. 이름 상자에다가요. 결제 금액이라고 입력합니다. 결제 금액 입력하시고 엔터 누르시면 되는데요. 혹시나 범위를 잘못 지정하셨거나 또는 이름에 입력하시면서 오타가 있었을 경우는 우리 수식에 가시면 이름 관리자라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이름을 정의하셨던 게 잘못된 범위거나 잘못된 이름이라면 선택하시고 삭제하시고요. 새롭게 범위 지정해서 작업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B4부터 G15까지 선택하시고요. 홈에 가시면 글꼴에 테두리에 모든 테두리 클릭합니다. 텍스트 맞춤에서 가로 가운데, 그 다음에 세로 가운데 클릭합니다. 네 번째입니다. G25부터 G15까지 선택하시고요. 홈에 가셔서 표시 형식의 심표 스타일 클릭합니다. 다음은 27셀을 선택하면 총 판매액이 나와 있습니다. 이 숫자를 선택하시고요. 마우스 오른쪽 셀 서식을 클릭하시면 표시 형식의 숫자라고 있고요. 기타가 있고요. 기타에 가시면 숫자, 한자, 가진자라고 되어 있는 걸 선택하시면 숫자를 한자로 표현하죠. 이렇게 서식을 지정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기본 작업의 세 번째 조건부 서식을 보도록 하겠는데요. 조건부 서식에서는 E5부터 E15 영역에 대해서 그 다음 셀 강조 규칙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10보다 작고 그 다음에 작을 경우 진한 빨강 텍스트가 있는 연한 빨강 채우기라고 되어 있고요. G5부터 G15까지는 아이콘 집합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다시 엑셀 화면에 돌아와서요. 조금 전에 작업하셨던 서식 시트에서 E5부터 E15까지 선택하시고 홈에 가시면 조건부 서식에 셀 강조 규칙, 그 다음 10보다 작음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보다 작음을 선택하고요. 10이라고 입력합니다. 다음 진한 빨강 텍스트가 있는 연한 빨강 채우기가 기본적으로 선택이 되어 있어요. 이 상태에서 그냥 확인 버튼 누릅니다. 다음 두 번째 조건부 서식입니다. G5부터 G15까지 선택하시고요. 조건부 서식에 아이콘 집합에 가시면 신호등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가지 색깔 신호등이죠. 사색 신호등 선택 클릭만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기본 작업 입력하는 부분과 서식과 조건부 서식 살펴보셨고요. 다음은 이제 계산 작업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산 작업은 다섯 문항에 출제가 되고 각각에 대한 점수는 6점씩에서 30점입니다. 첫 번째입니다. 사이즈를 계산하라고 했고요. 사이즈를 계산할 때 미드와 브이룩업 함수를 사용해서 세 번째와 네 번째 문자를 이용해서 찾아다가 사이즈를 표시하는 문제입니다. 두 번째, 작성일을 이용해서요. 할인율을 계산하라고 했습니다. 할인율은 작성일의 연도에서 생산일자의 연도를 뺀 값이 1이면 5%, 2면 20%, 3이면 40%로 표시합니다. 이때 사용한 함수는 연도를 추출하는 이열 함수와 1, 2, 3 해당하는 값을 넣을 추주 함수를 사용합니다. 세 번째, 비고를 계산하라고 했는데요. 비고는 판매 수량이 100, 1000보다 크고 분류가 청첩장이 아니면 수트라고 표시하고요. 그 외에는 공백으로 표시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뭐보다 크고 AND 함수 조건을 작성하시면 되고요. IF 함수를 통해서 조건에 만족했을 때, 만족하지 않았을 때 값을 작성하시면 됩니다. 네 번째, 판매 수량의 평균을 산출하라고 되어 있는데요. 평균은 AVERAGE 함수를 통해서 구할 거고요. 계좌를 붙이기 위해서 N% 연산자를 사용하실 겁니다. 다음 다섯 번째, SUMIF 함수를 통해서 시즌 카드에 해당한 매출액의 합계를 구하라고 했습니다. 다시 엑셀 화면에 돌아가서요. 계산 작업 시트, 계산 시트 클릭하셔서 첫 번째 문제부터 같이 실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커서를 E4셀에 갖다 놓으시고요. 표 1이 아래쪽에 이렇게 수직으로 작성이 되어 있습니다. 수직으로 작성이 되어 있다면 VLOOKUP 함수를 사용하시면 되고요. S1, S2라고 되어 있는 거는 상품 코드에 세 번째와 네 번째 있는 문자를 활용해서 세 번째, 네 번째 문자를 추출해서 아래쪽 표에 첫 번째 열에 가서 값을 찾고 두 번째 열에서 데이터를 찾아다가 사이즈를 표시할 겁니다. 커서를 E4에 갖다 놓으시고 수식 탭에 가시면 찾기 참조 영역에 VLOOKUP이라는 함수가 있습니다. 중간에 한 글자를 추출하기 위해서 미드 함수를 사용하실 거고요. 가로 열고 상품 코드가 있는 B4에서 쉼표 네 번째부터 시작해서 쉼표 두 글자를 열고 2라고 넣습니다. 아, 세 번째인가요? 세 번째부터 시작해서 두 글자를 추출하겠습니다라고 미드 함수는 찾을 텍스트 위치, 그다음 시작 위치, 그다음 글자 수를 지정하시고 두 번째는 이제 테이블 참조하실 표 범위 정하는데 수식을 복사하더라도 지금 범위 정한 표의 위치는 항상 같은 자리입니다라고 F4 눌러서 절대 참조하시고요. 그다음 세 번째 우리가 가져올 데이터 열은 조금 전에 범위 정한 표의 두 번째 열에서 실제 사이즈를 가져올 겁니다. 다음 마지막에 정확하게 일치하는가? S1, S6까지 딱 정확하게 일치하는 값을 찾아오겠습니다라고 0이라고 입력하시고요. 확인 버튼 누르시면 값을 찾아다 표시할 수 있고요. 아래까지 수식은 복사하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이제 할인율을 표시하는 겁니다. 할인율은
추주와 이열함 씨를 통해서 구하는데요. 우리 찾기 참조 영역에 추주에 가셔서 추주 함수는 첫 번째 인덱스 넘버 숫자를 구할 수 있는 식을 넣어주시거나 숫자를 넣어주시면 되는데 숫자는 생산일자와 작성일을 이용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작성일 날짜에서 연도만을 추출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열 함수가 필요하겠죠. YEAR 입력하시고 가로 열고 K2셀을 선택하되 수식을 복사하더라도 작성일의 위치는 항상 같은 자리입니다. F4 눌러서 절대참조 가로 닫고 빼기 다시 한번 생산일자에서 연도를 추출해서 빼고자 합니다. 다시 이열 함수가 필요한데요. 이열 가로 열고 생산일자가 있는 F4를 선택하되 수식을 복사할 때마다 날짜는 달라지니까 절대 참조하지 않습니다. 여기에서는 그래서 구한 값이 다행히 오른쪽에 1이라고 나옵니다. 현재 F4셀은 1이라는 값이 구해지는데 우리는 1일 경우에 5%라고 했습니다. 5% 만약에 2가 구해진다면 20%라고 할 거고요. 그 다음에 3이라면 40%라고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따로 문제에서 계산하라고 나와 있지 않으니까요. 이렇게 5%, 20%, 40% 입력하시고요. 아래까지 수식을 복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비고를 계산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비고는 판매 수량의 평균을 산출하여 G20셀에 표시하라고 했습니다. 제가 문제 잘못 봤네요. 3번이죠. 비고를 계산하라고 했고요. 판매 수량이 1000 이상이고 분류가 청첩장이 아니면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K4의 커서를 갖다 놓으시고요. 우리 직접 작성해 볼까요? equal, if, 만약에요. 가로 열고요. 조건을 작성해야 하는데 조건이 두 가지 조건인데 모두 만족해야 합니다. 그래서 and란 함수를 입력했고요. 판매 수량이요. G4에 있는 값이요. 1000보다 크다라는 1000이라는 숫자를 입력하시고요. 쉼표. 그리고 분류가 있는 D4가요. 청첩장이 아니면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같지 않다라고 표현하시고요. 청첩장이라고 입력합니다. 그리고 AND에 대한 가로를 닫고 쉼표. 이 조건에 만족하면 HIT, HIT라고 입력하시고요. 다음 쉼표. 그렇지 않다면 공백으로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가로 닫고 엔터 눌러서 아래까지 수식을 복사하시면 두 가지 조건에 모두 만족한 데이터는 히트라고 되어 있고요. 나머지는 공백이라고 표시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 네 번째, G20셀을 선택해서요. 평균을 계산하라고 했습니다. 평균은 판매 수량에 대한 평균인데요. 커서를 G20셀에 갖다 놓으시고 평균만 구한다면 자동학계에서 평균 선택하시고요. G4부터 G19 영역 깜빡깜빡하면 엔터. 구한 값 뒤에다가 수식 입력줄 맨 뒤에 커서 갖다 놓으시고요. N% 하시고요. 한글로 개라고 입력하고 엔터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시즌카드 매출액이라는 조건에 만족한 학계를 구하라고 했습니다. 매출액이 학계인데 분류가 시즌카드에 해당한 데이터만 찾아가지고 학계를 구하고자 합니다. 네, equal sum if라고 한번 입력해 볼까요? sum if 입력하시고요. 첫 번째 range라고 되어 있습니다. range는 조건을 찾을 범위입니다. 그래서 분류에 가서 D4부터 D19에 가서 쉼표 시즌 카드라는 조건을 직접 입력하시고요. 쉼표 이 조건에 만족하다면 저희는 매출액에 대한 학계를 구하겠습니다. 라고 매출액이 있는 I4부터 I19를 선택하시고요. 가로 닫고 엔터 눌러서 조건에 만족한 데이터의 합계를 구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계산 작업 다섯 문항 살펴보셨고 다음은 분석 작업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분석 작업에서도 네 문항이 출제가 되는데 각각에 대한 점수는 5점씩입니다. 첫 번째는 데이터 유효성 검사를 이용해서 텍스트 길이를 8글자만 입력되도록 설정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8글자가 넘었을 때
오류 메시지를 띄워주는데요. 텍스트 길이가 8이어야 합니다라고 메시지를 띄우는 작업 하시면 되겠고요. 두 번째 데이터 정렬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수준을 분류를 기준으로 정렬하시는데 사용자가 이 순서대로 하겠습니다라고 등록하셔서 정렬하시면 되고요. 두 번째 수준은요. 판매량을 기준으로 정렬하는데 아이콘 색깔이 노란색이 위로 표시되도록 데이터를 정렬합니다. 세 번째 고급 필터입니다. 분류가 청첩장이거나 또는 행을 다르게 하셔야 되겠죠. 가격이 5,000을 초과하는, 초과라는 건 크다라고만 표현하시면 됩니다. 이 조건을 미리 B26부터 C28에 작성해 놓으시고 B30셀부터 시작해서 모든 필드를 표시하라고 했습니다. 네 번째 피벗 테이블을 작성하실 거고요. 작업하는 시트에 분석 3시트에 J3셀부터 시작하고 작성한 피벗 테이블의 스타일을 보통 15라는 스타일을 적용하라고 했습니다. 같이 한번 우리 엑셀 화면에 돌아와서 분석 1번 시트를 클릭하시고요. 첫 번째 데이터 유효성 검사입니다. B4부터요. B24를 선택합니다. 그리고 나서 데이터에 가시면 데이터 유효성 검사라고 있습니다. 문제에서요. 제한 대상을 텍스트라고 되어 있습니다. 텍스트 길이라고 되어 있고요. 텍스트 길이를 8글자만 입력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작거나 같다 8이라고 값을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최댓값이 8. 그리고 문제를 봤더니, 잠깐 제가 문제를 봤더니, 텍스트 길이가 8글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뭐, 최대 8글자가 아니라 8글자만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작거나 같다라고 표현하시면 안될것 같고요. 같다라고 표현하시고요. 길이를 8이라고 조건을 주셔야 될것 같습니다. 예, 다시 한번 제한 방법에 오셔서, 8글자만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같다. 그 다음에 길이를 8이라고, 입력하시고요. 그 다음에 오류 메시지를 표시하는데, 오류 메시지에다가, 텍스트 길이가 8이어야 합니다. 라고 입력합니다. 텍스트 길이가 8이어야 합니다. 라고 입력하시고요. 그리고 나서 확인 한번 하신 다음에, 우리가 여기를, 그냥 1, 2, 3, 4, 5, 6까지만 입력했다고 하고요. 엔터 누르시면 이렇게 오류 메시지가 표시가 되겠죠? 텍스트 길이가 8이어야 합니다. 라는 메시지가 나오고, 예, 다시 시도하시거나 저는 취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데이터를 8글자만 입력되도록 설정하겠습니다. 라고 데이터 유효성 검사를 이용해서 설정해 놓으셨고요. 두 번째 데이터를 정렬하고자 합니다. B3부터 H24까지 선택하시고요. 데이터에 가시면 정렬이라고 있습니다. 정렬에 가셔서 첫 번째는 분류를 선택하시고 사용자 지정 목록에 가셔서요. Everyday 엔터, 그 다음 시즌 카드 엔터, 축하 봉투 엔터, 청첩장이라고 입력합니다. 문제 제시된 데이터 순서대로 입력하시고요. 추가 버튼 누르시고요. 확인 버튼 누르시면 분류의 값을 내가 정한 순서대로 데이터를 정렬하겠습니다. 라고 정해 놓으셨고, 기준을 추가하셔서요. 판매량을 선택하시고요. 색깔을 가지고, 색깔은 노란색으로, 네, 색깔, 판매량이 맞죠? 판매량을 기준으로. 네, 판매량이 맞는데요. 문제에서 제가 또, 봤더니 셀 아이콘이었습니다. 셀 색이 아니라 셀 아이콘을 선택하시고요. 셀 아이콘. 그리고 나서 셀 아이콘의 색깔을 노란색을 선택하겠습니다. 문제에서 다시 봤더니 판매량을 기준으로 셀 아이콘. 아이, 되어 있습니다. 아이콘 선택하시고요. 노란 색깔을 선택한 다음에 위에다가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선택하시고요. 확인 버튼 누르시면 첫 번째는 분류로 데이터가 정렬이 되어 있습니다. 같은 분류로 데이터가 정렬된 상태에서요. 이제 노란색이 먼저 오고, 그 다음 색깔이 정렬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 분석 2번 시트에서 고급 필터를 작성하시는데요. 문제가 분류가 청첩장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조건은 직접 입력하셔도 되고요.
분류 청첩장이라고 입력된 두 개 셀을 선택하시고 Ctrl C 눌러서 B26 셀에다가 Ctrl V 합니다. 그 다음에 가격에 가셔서요. Ctrl C 분류 옆에다가 Ctrl V 하시고 5000을 초과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크다 5000이라고 입력하시고요. 그래서 분류가 청첩장이거나 가격이 5000을 초과하는 데이터를 찾으라고 해서 조건을 작성하셨고요. 이 조건에 만족한 모든 데이터를 가져올 거니까 데이터 안쪽에 커서를 두시고 데이터에 가셔서 고급을 클릭합니다. B3부터 H24 영역의 데이터를 가지고 조건은 B16부터 C28입니다. 다른 장소에 복사, 복사 위치는 B30셀부터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선택하시고요. 확인 버튼 누르시면 청첩장에 해당한 데이터는 추출되어 있고요. 청첩장이 아닌 데이터를 봤을 때 가격이 5000 이상인 데이터인지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분석 3번 시트 클릭하시고요. 피벗 테이블을 작성하기 위해서 데이터 안쪽에 커서를 갖다 놓고요. 삽입에 가시면 피벗 테이블, B3부터 H24 영역의 데이터를 가지고 위치는 J3셀에다가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J3을 선택하고 확인합니다. 그 다음 오른쪽에 피벗 테이블이라는 영역이 만들어져 있고요. 그림을 참조하셔서 갖다 놓으시는데 에브리데이 축하봉투 분류에 해당한 데이터가 행에 있습니다. 그래서 행 레이블에다가는 분류를 갖다 놓으시고 분류 안에서도요. 같은 에브리데이나 시즌 카드 안에서도 사이즈로 다시 구분하겠습니다. 라고 사이즈 필드를 분류 아래다가 갖다 놓습니다. 그 다음 값에다가는 상품 코드를 가지고 개수를 구하겠습니다. 라고 상품 코드를 값에 갖다 놓으면 기본적으로 코드 값이 문자여서 개수를 구할 수 있고요. 그 다음 매출액에 대한 합계를 구하겠습니다. 라고 매출액 숫자를 갖다 놓으시면 기본적 합계가 구해집니다. 그래서 피벗 테이블이 작성이 되어 있습니다. 필요한 데이터만을 추출해서 내가 만들고 싶은 보고서를 만들 수가 있고요. 이 상태에서 피벗 테이블 도구의 디자인에 가셔서 피벗 테이블 스타일에 보통 15라고 되어 있습니다. 문제에서 말하는 보통 15를 찾으셔서 피벗 스타일 보통 15 마우스 클릭하시면 문제 제시된 그림과 여러분이 실습하셨던 내용과 맞는지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타 작업을 보도록 하겠는데요. 기타 작업 가시면 1번 텍스트 나누기라고 되어 있습니다. 나누기 시트에다가 텍스트 나누기 기능을 이용해서 데이터를 가져오는데 나누는데 탭으로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차트는 이제 C3부터 C10, F3부터 G10 영역을 문근 세로막대형으로 만드실 거고요. 위치는 B12부터 J30 영역에다가 배치합니다. 세 번째, 차트를 수정하는데 레이아웃 3번을 적용해서 차트 제목을 입력하실 거고요. 그 다음에 판매량 계열은 표시기는 꺾은 선형으로 바꾸실 거고요. 판매량 계열을 보조축으로 지정하실 거고요. 매출액 계열의 X마스 소원 양말에 대해서는 데이터 레이블을 추가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차트 영역의 도형 스타일은 미세 요가의 항록색 강조 3이라는 서식을 지정하라고 했습니다. 네 번째, 차트 시트의 페이지 레이아웃을 설정하시는데요. 인쇄 영역을 설정하실 거고요. 바닥글에다가 오른쪽에다가 팔 이름을 표시하라고 했습니다. 엑셀 화면에 돌아오셔서요. 텍스트 나누기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데이터 안쪽에 커서를 갖다 놓으시고요. 현재 데이터가 쭉 입력이 되어 있습니다. 이거를 상품명 탭, 분류 탭 이렇게 해서 입력이 되어 있습니다. 이거를 데이터에 가셔서 텍스트 나누기 클릭하시고요. 구분 기호로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라고 선택하시고 다음 하시고요. 어떤 구분 기호냐면 탭이라는 것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라고 첫 번째 선택이 되어 있는 탭 상태에서 다음을 클릭하시고요. 특별히 어떤 서식을 지정하시거나 하셔야 된다면 3단계에서 지정하시는데 문제에서 특별한 언급이 없다면 마침을 누르시면 돼요. 근데 문제가 있겠죠. 이렇게 하나만 선택하면 하나에 대해서만 작업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시 제가 실행 취소 한 번만 누르도록 하겠고요. A3부터 A10까지 한꺼번에 작업을 다 할 겁니다. 범위를 지정하셔서 데이터에 가셔서 텍스트 나누기 가시고요.
구분기호로 분리된 탭이라는 걸 선택이 되어 있으면 다음, 그리고 나서 마침 한번 누르시면 데이터를 이렇게 텍스트를 나눠서 표시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 두 번째 차트 문제 보도록 하겠는데요. C3부터 C7까지 선택하시고요. C3부터 C10까지, 그 다음에 다시 한번 F3부터 G10까지 선택하시고요. 저희는 삽입에 가셔서 세로막대형에 첫 번째 있는 문근 세로막대형을 만들겠습니다 라고 선택하시고요. 작성된 차트의 위치를요, B12셀에다가 먼저 갖다 놓습니다. 시작점을 B12셀, 오른쪽 하단의 크기 조절점을 이용하셔서 J30셀에다가 갖다 놓습니다. 그래서 B12셀부터 J30 영역에다 갖다 놓으시고요. 다음 세 번째 차트 레이아웃입니다. 레이아웃에 가셔서 3번을 선택하시고 차트 제목에 오셔가지고요. 상공 카드 판매 현황이라고 입력합니다. 다시 판매량을 선택하셔야 되는데요. 거꾼 선형 바꾸기에서 파란색 계열을 선택해야 되는데 선택할 수가 없습니다. 이럴 때 차트 도구의 레이아웃에 가셔서요. 우리 계열 판매량을 선택하면 아래쪽에 이렇게 선택이 된 걸 확인할 수가 있고요. 막대로 표현한 눈금의 판매량이 너무 작아서 여기까지 보이지 않은 겁니다. 현재 이 상태, 선택된 상태에서 디자인 탭에 가셔서 차트 종류 변경 갑니다. 표식이 있는 꺾은 선형을 바꾸겠습니다 라고 꺾은 선형 네 번째 거 선택하고 확인. 다시 꺾은 선형을 선택하고 마우스 오른쪽 데이터 계열 서식에 가셔서요. 보조축으로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3번에 판매량 계열 보조축을 지정하고 닫기 누릅니다. 다음은 매출액 계열에서 첫 번째 이제 손 양말을 선택하면 전체가 선택이 되고요. 다시 한번 선택하면 하나의 요소를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그 상태에서 차트 도구의 레이아웃에 가셔서 데이터 레이블의 바깥쪽 끝에 선택하면 하나의 요소에 대해서 값을 표시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 차트를 선택하시고요. 우리 도형 서식 스타일을 적용하기 위해서 서식 탭에 가셔서 도형 스타일에 가셔서요. 미세 효과에 황녹색 강조 3을 선택하면 차트 영역 바깥쪽에 이렇게 서식을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네 번째 이제 차트 시트에 인쇄할 영역을 설정하기 위해서 A1부터 K31까지 선택하시고요. 우리 페이지 레이아웃에 가셔서 인쇄 영역 설정을 클릭하면 인쇄 영역 설정하시면 이만큼 인쇄하겠습니다 라고 설정해 놓으셨고요. 그 다음에 바닥글을 설정하겠습니다. 페이지 설정에 그 다음 머리글 바닥글에 가셔서 바닥글 편집 누르신 다음 오른쪽 구역에다가 파일 이름을 넣겠습니다 라고 파일 이름 삽입 한번 하시고요. 확인 버튼 누르시면 인쇄 미리보기 한번 해볼까요? 네, 인쇄 영역을 설정해 놓으셨던 만큼의 데이터와 오른쪽 아래의 파일명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기출문제 따라하기를 실습해 보셨습니다.